최근 말라리아 위험 지역이 서울까지 확대되며 사람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SNS를 중심으로 심상치 않은 게시글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말라리아 원충에 감염된 북한 모기가 우리나라로 내려와 국내 발병에 영향을 미치는 것 아니냐는 겁니다. 기존의 말라리아 위험 지역은 경기 북부에 집중돼 있어 일부 지역은 헌혈이 제한되기도 했는데요. 아니 정말로 북한 모기가 남쪽으로 내려오는 건가요? 어느 정도 추정 가능한 상황인데 아직까지 명확한 과학적 근거는 저희가 찾아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 과학적 기반을 통해서 입증하는 작업을 좀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라리아를 설명할 때 국경 말라리아라는 표현이 자주 쓰입니다. 국경 말라리아. 토지 경계선을 공유하는 국가 간 국경을 따라 일어나는 말라리아 전파 혹은 전파 가능성을 뜻하는데요. 현재 우리나라 말라리아 환자가 북한과 접경 지역에서 많이 발생하기에 북한에서 감염된 모기가 날아 들어왔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연구 조사 중이라는 겁니다. 다른 데보다는 파주, 김포, 강화 이런 쪽으로 집중되는 걸로 보면 북한하고의 어떤 여러 가지 연관성이 있어서 영향을 받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사람은 저희가 전혀 왕래를 못하지만 모기는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가능성이 있을 뿐 북한의 영향을 규명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북한 자체가 되게 폐쇄되어 있는 사회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북한이 어느 정도의 말라리아 환자가 발생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알기는 상당히 어려운 상태고요. 북한의 어떤 정확한 정보들을 저희가 알 수 있지는 않기 때문에 단정하기에는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2030년까지 말라리아 국내 발생 0명을 목표로 하고 있는 대한민국. 그러나 국경 말라리아의 이런 특성이 국내 말라리아 퇴치를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된다는데요. 우리나라 정도의 보건체계를 가진 나라들은 환자에 대한 조기 치료가 가능하고 방제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원활하게 가능한 그런 수준이기 때문에 말라리아가 금방 퇴치되고 박멸됩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북한이라는 접경지역의 말라리아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한 나라에서 발생한 말라리아 환자가 0명인 상태로 3년이 유지되어야 말라리아 퇴치국가로 인정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우리나라 같은 국경 말라리아의 경우 말라리아 환자 0명이라는 수치가 달성하기 쉬운 목표는 아니라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 과학적 기반을 통해서 이것은 우리나라의 문제가 아니라 북한으로부터 받은 영향에 의한 문제다라는 걸 입증하는 작업을 좀 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의 경우에도 이런 방식을 통해서 퇴치 인증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도 이제 그런 전략을 추구하고 있는데 문제가 되는 건 결국은 북한의 모기라는 것을 어떻게 입증하느냐는 말라리아 퇴치 인증을 받은 중국은 주변 국가와 교류가 잘 되어 관련 정보를 수집할 수 있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북한과 정보 교류가 어려운 상황이라 말라리아에 관한 과학적 입증 또한 난항을 겪고 있다는 것이죠. 국경 말라리아라는 특성은 국내 말라리아 방역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를 들어 남북 접경 지역인 비무장지대에는 모기 개체수를 줄이는 방역조차 이루어지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모기를 방제한 부분에 있어서는 군사보호지역인 경우에는 방제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고 특히 남과 북 사이에 걸쳐져 있는 그 비무장지대 같은 경우는 아예 방제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라서 그럼 비무장지대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말라리아 위험에 되게 노출돼 있다고 볼 수 있겠네요. 예, 그래서 이거 군과 굉장히 긴밀하게 협조해서 기피제를 바르거나 이런 것들을 계속 홍보하고 있고 일부 부대 같은 경우는 말라리아 예방약을 투약하고 있기도 합니다. 북한의 보건의료 체계와 접경 지역의 환경 역시 국내 말라리아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북한도 예전보다는 경제 상황이 나아졌기 때문에 이 보건 의료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는 건 분명합니다. 굉장히 한계가 있다는 것은 일단 경제적 능력이 이렇게 여의치가 않고 의약품뿐만 아니라 퇴치 약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의지와 상관없이 능력이 받쳐주고 있냐는 것을 조금 회의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중요한 것이 그 DMZ 생태계에서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것이 굉장히 습지가 많다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모기라든지 곤충들도 서식지가 굉장히 좋은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물웅덩이나 연못이 많은 접경 지역이 모기 유충에 서식하기 딱 좋은 환경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외에도 기후변화 역시 말라리아 확산의 원인으로 자주 언급되는데요. 날씨가 바뀌며 말라리아 매개모기의 서식 범위가 바뀔 수 있다는 게 그 이유입니다. 전문가들은 북한과 국내 말라리아 발병의 관계를 확실히 입증할 순 없지만 말라리아 퇴치를 위해 남북이 함께 노력해야 한다는 점은 분명하다고 밝혔습니다.
국경 말라리아의 경우는 다 같은 상황입니다. 한쪽이 말라리아를 관리해서 없앤다 해도 한쪽이 존재하고 있으면은 그 모기로 인해서 다시 재발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잘 협력해서 함께 퇴치하는 노력을 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국내에서 발생하는 3.1열 말라리아는 현재까지 백신이 없어 모기에게 물리지 않는 것이 최선의 예방책인데요. 말라리아가 유행하는 6월부터 9월까지는 야간 활동을 자제하고 모기기피제를 바르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한 말라리아는 잠복기가 있어 환자의 증상이 바로 나타나지 않을 때도 많은데요. 말라리아에 걸리면 반드시 유념해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안에 잠복해 있었던 말라리아가 다시 나중에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재발하는 것처럼의 모양이 되거든요. 그런 경우가 있어서 말라리아 약을 받으셨을 때 그걸 끝까지 드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증상이 있는데 빠르게 진단해서 치료를 받지 않으시면 그런 상태에서 모기에 물리시면 제가 전파 역할을 하는 전파자 역할을 하게 됩니다. 말라리아 증상이 나타나시면 빠르게 가까운 보건소 방문하셔서 진단 받으시고 빠르게 치료를 해주시는 게 우리나라 전체의 말라리아 퇴치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을 만든 PD가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스브스 뉴스의 다른 영상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